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매출이 25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미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라는 부분 자체에 키워드가 이제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숨어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숨어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매출액이 전기 대비해서 11%가 증가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 92%, 그리고 누계로 보면 43% 증가했다. 지금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거기에 OP, 우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해서 54% 감소했는 반면에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계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분기보다 4분기, 이제 원자재에 대한 압박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마진 폭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이건 팩트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은 커졌기 때문에 마진 폭은 조금 줄은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결론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페이지가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숨어 있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제품 경쟁력 우위 및 산업 내 글로벌 선두 입지를 강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품 경쟁력에 대한 차별화, 스마트 팩토리 구현, SCM 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현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미래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미래 준비.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하이니켈 또는 리튬황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이제 여기 현지화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현지화가 돼줘야지만 마진폭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 이 스마트 팩토리 요 별표 세개 합니다. 왜이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한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페이지가 바로 요 부분인데요. 북미 지역 내 핵심 OEM들과에 대한 제비 본격 가동, 적극적인 캐파 확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지속 강화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매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북미는 아직까지도 이제 개화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양상이 나타냅니다. 아시아 시장이 이만큼 커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중국 때문이겠죠. 중국이 이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생산과 그리고 소비에 대한 점유율을 50% 이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쟁 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점유율을 여기서 쉽게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 이 부분이에요. 중국에 뒤지고 있는 한국 2차 전지, 자, 50조를 투자해서 세계 1위를 추진하겠다. 그럼 어떻게 세계 1위를 할 건데? 이미 지금 중국이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25%에 대한 점유율을 2030년까지 4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투자한다고 다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이 현재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을 56% 가까이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주요 매출처는 중국 본토입니다. 추가적으로 유럽이 붙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누구를 공략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럼 결국 한국은 공략을 해야 될 대상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LGN의 솔루션도 얘기했던 것처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는 현지화, 그 현지화는 결국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뜻할 수 있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또는 이제 캐나다, 북미 쪽에 대한 상당한 투자 자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얼마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현지화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세계 1위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네시, 켄터키, 조지아. 자,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전초기지를 2023년도에 잡아서 그에 따른 매출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삼성에스테는 조금 달라요. 기조가 바로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유럽의 많은 브랜드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쓰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표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미래적인 부분 어디가 올라야지 매출이 증가할 것인가? 결국 중국 시장 자체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배터리보다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BYD라든지 또는 닝더스다이 같은 기업들의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유럽 시장은? 자, 유럽 시장은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각축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예상 점유율도 보더라도 결국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바로 옆에 SK온인데요. SK온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야지만 이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야지만 다시 한 번 더 국내 2차전지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있는 화면은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바로 헝가리 법인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 이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LGN의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업체, 바로 이제 완성품에 대한 배터리를 만들어낸 업체들이에요. 그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현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IRA 대상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IRA 대상으로 만들 것이냐? 바로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LGN의 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 또는 SK온과 관계되어 있는 밴드 업체들도 미국에 2023년부터는 상당한 진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현지 생산에 대한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2019년도에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는 이런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상당 부분 부각될 수밖에 없고 작년에 2022년도에 크게 급등했던 우리가 또 추천을 했던 기업 금양이라든지 미래나우트 같은 기업들이 수산화 리튬 관련해 가지고 상당 이슈가 되었었고 크게 급등 양상도 나타냈었어요. 하지만 그의 흐름 자체가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결국 올해가 좀 더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과시화가 드러날 수 있는 단계고 분명히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극재 안에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또는 응급제에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그전에도 2차전지 특집으로 제가 한 6편 정도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주식 공부를 다시 하시면서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해 가시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2023년도에 2차전지에 대한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본다면 우선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수산화 리튬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또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탄산 리튬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구체에 대한 내재화, 바로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원료에 대한 부분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의존도 높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내재화시키고 현지화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부분, 자, 미국과 유럽에 대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SK온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이번 2023년부터 인프라 투자 상당 부분 이루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나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미래 성장적인 부분 자체에서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대표님 그럼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도 공장을 짓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는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자, 이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현재 2차전지 공장을 증설하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은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1.5배로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1.5배 더 비싸요, 임금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약 두 배 이상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캐파가 증설될 수 있고 좀 더 매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한계점이 있겠죠. 매출은 증대가 되더라도 마진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 2023년도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계속적으로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 2월달, 3월달에 크게 부각이 되었던 것이 로봇 청소기 관련된 부분에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어요.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자, 이번 2023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됐는데 그 로봇이 어떤 로봇이냐? 편의성을 증대하는 로봇들이었어요. 휴머니즘 로봇들이었죠. 커피 머신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기업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삼성 M&A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휴머노이즈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챗GPT AI, 결국에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고 2022년도, 그 2023년도에도 이슈가 되는 로봇과 AI에 대한 공통점은 뭐였냐? 결국 무인화라는 키워드가 함께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부분에서 큰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하단의 카테고리가 AI가 등장하게 되고 로봇도 있고 장비도 있고 구조정도 원격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가 뭡니까? 결국에는 무인화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요하고 무인화가 필요하고 AI가 필요하고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죠. 로봇이 테마가 아니다. AI가 테마가 아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현재 자동화 장비 관련주들 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시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먼저 봐야 된다. 어차피 이쪽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산업적인 부분 자체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미국이라고 쓰고 자동화, 무인화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다들 종합되는 거죠. 과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꾸준한 준비를 해왔었고 그에 따른 성과를 현재도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자, 우리가 작년 거 뉴스를 보더라도 삼성이 로봇 사업화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다. 자, 결국에는 청소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었죠. 자, 현대차가 2020년 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창고 자동화 관련이죠. 자, 이것은 다 미국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들이었고 저는 이것이 LGN의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상당한 원년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천배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자, 대형주들 많죠. 뭐 삼성 SDS도 있고 또는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 담당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대형주부터 개별주까지 꼭 눈여겨보시자. 2차전지라는 키워드 안에 숨어있는 미국 현지화는 결국 자동화와 무인화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수익률로는 전방송사 수익률 1등을 다 해봤습니다. 뭐 매일경제TV, 뭐 서울경제TV, 뭐 MTN도 그렇고요.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많이들 시청을 하실 수 있겠고 이번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창 서비스 1월달 실제 추천주가 86% 승률이 그리고 12월달도 저희가 80% 이상을 또 기록을 했었고 문자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쉽게 매수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AS 또는 주식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또 워넷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수익 프로젝트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 준비해 보겠습니다.